강남 8학군 출신이고요. 영어 1호, 중국어, 한국어 4개 국어 가능합니다. 과외를 받고 싶은 가요계 아이돌 1위입니다. 엑소 리더 수호! 엑소 리더 수호! 리더 아닙니까? 네. 네.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우리 문진정 남자 시청자분들에게. 네. 안녕하세요. 엑소의 리더 수호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호 씨가 제가 뇌성남이라고 해서 모시고 나왔는데 자민고를 아 그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솔직해서 좋다. 아, 진짜 오해가. 아니 해외활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활동 하니까 인사말을 따자 하고 그러고 그 인사말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기국어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. 멤버 중에 누가 외국어 제일 잘해요? 중국 멤버 말고 제가 본인이 제일 잘해요? 네, 영어, 뭐 중국어까지 포함해서는 그나마 제가 이거만 안 시켜볼 수가 없겠네. Actually, I do have a question, and I don't mean to be rude or anything, but for some reason, when people are saying your name, I keep hearing the word Seo. Is that your name? Yeah. Your name is Seo. 수호. It's mean guardian. Oh, okay. Yeah. Guardian. 수호 잘해. Guardian of EXO. 야 이렇게 긴 문장을 할 줄이야. So you were in China and then you came here for this recording or? Oh yeah, before I went to China yesterday. Okay. I have fan meeting at Beijing. Oh. Yeah. A family thing. Like sign for fan. Yeah. Chinese fan. Sign for fan은 조금 약간 걸리겠네. Yeah. Sign for fan이 약간 그렇지만. 하지만 우리 또 영국 유학파가 있거든요. 영국 영화만 해보시겠습니까? 예, 네, 우리 영국으로도 또 엑소가 진출하고 있으니까. 우리 브리티시 워터 킴. What do you want me to speak? Anything you want. Anything you want to speak. About what? About Suho. About Suho? Uh-huh. He's very handsome. Oh, thank you. And no questions. Pardon? No questions? No questions. 그럼 물어보세요. 유 too. You have some too. 유 too. 아, 나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예요. 유 too.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나 뭐 배우나 했네. 유 too. 알겠습니다. 중국어 혹시 중국어 가능합니까? 뭐 그냥 인사말 정도. 자, 우리 중국에 계신 문지정 남자 시청자들께. 大家好，我是 EXO 的队长秀户，瑞士尼很高兴，今天我会努力的，加油，谢谢，加油。 중국말인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 말고 딴 말 좀 하면 안 돼. 맨날 누리 그거 하는데 누리가 노력하다는. 네 맞아요 맞습니다. 네. 다른 얘기 좀 길게. 오늘 뭐 이렇게 녹화 임하는 자세라는 거.今天加油。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예. 일본말 가까 일본말? 일본말 뭐 고니치와 곤방와 엑소 노 리더 수호 데스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이건 내가 다 알아들어. 뭐. 사실 인사말이 길게 할 게 없어요. 네 맞습니다. 자 코너 속 작은 코너. 두 번째 랩몬스터와의 외국어 타임. 어느 くらい かかりますか? 아나타가 중국에 来る 時. 난다요? 난다요? 난다요 자자성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뭐 네. 인과응보 그런 거. 네. 그런 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부담 갖지 마시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. 네. 너무 창피하게 틀리면 다 편집해 드릴게요. 알겠죠? 네. 자, 문제. 이만한 창피하게 틀렸는데. 주세요. 근데 이거 우리가 다시 풀어도 기회가 날 걸? Step 1.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. 나 기억 안 나. 나 생각 안 나. Step 2. I'm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. 아, 나 처음부터 너무 그쳤어. 맞는지 모르겠는데. 맞춤 대박. 오? 진짜. 이거 맞춤 대박이다. 맞춤 대박. 뭔가 갇혀있다는 느낌인데. 비슷해. 사자성어.
지금 두 개 생각나고. 두 개 다 얘기해봐요. 얘기해봐요. 좋아. 두 개 다 얘기해봐요. 얘기해봐요. 좋아. 소 좋아. 진태양난이요. 진태양난이요.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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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4면 초과도. 4면 초과! 대박! 자, 정답! 와! 와, 맞췄어! 대박이다. 우리 모두 못 맞췄어. 아, 왜 어디서 진태양난이라고? 맞췄어, 쟤. 난 두 번째 문장 또 안 들렸어, 방금. 아, 빨리 과외 받아. 아, 지금 말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어디에 막 돌 같은데 지금 뭐 갇혀있다. 뭐 깊은 바다랑 뭐 악마 사이에 뭐 갇혀있다 이런 거 아무튼 갇혀있다라고 해서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. 대단한데?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준비했거든요.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끼리도 공개했잖아요. 저 일단 얼굴 안 보여요. 얼굴 굉장히 잘생겼죠? 예. 휘문중학교 강남 8학구. 좋죠. 일단 성적을 좀 봐야 될 텐데 제가 이게 전교에서 16등 한 적도 있고 기술과정이 강하네. 진로 희망도 재밌어요. 네. 1학년 때는 경영이나 랩머시랑 비슷한 결과점. 아, 그러네. 1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 영향으로 경영인을 그대로 썼고. 아이고. 2학년 때부터는 약간 갈리죠? 싸우기 시작하죠. 2학년 때 수호는 연예인, 학부모는 변호사. 3학년,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? 연예인, 연예인. 그러면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예인을 꿈꾼 거예요?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꿨는데. 네. 사실 부모님께서는 대학교 가서 하라고 하셨는데 저 때부터 욕심이 생겼던 거죠. 빨리 하고 싶다는 거. 한문도 우수상을 받았고 아 이게 웬일인가요? 음악이 양이에요. 저도 양이었는데 음악. 아 그래요? 네. 가수가 음악이 양이죠. 아니 음악이 학교에서는 또 다른 걸 가르쳤어요. 완전 달라요. 뭘 가르쳤는데? 뭐 가창시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필기적으로 뭐 몇 년도에 무슨 음악이고 막 그런 거까지. 아 암기? 암기 비발디 막 사계 막 이런 거. 뭐 있냐 뭐 막 이런 거. 맨델스존 노래. 몇 년도에 뭔가 나 바로크 음악. 로코코 음악 이런 거. 아우 짱나. 로코코가 건축 스타일 아니에요? 로코가? 아 로코코 건축이에요? 바로크 말하는 건 바로코? 바로크? 바로크 바로크. 아 그 암기 때문에 317명 중에 233등. 기술 과정은 3년 내내 다 수네요. 오. 가정을 잘한 거예요? 기술을 잘한 거예요?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랬던 거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영어나 국어는 세고요. 수학이 약간 미 쪽이 많네요. 네, 점점 내려갔죠. 근데 여러분 이게 강남 8학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사실은. 성적표는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고등학생 때 수호는 어떤 사람, 어떤 친구였나요? 고등학교 때요? 네. 약간 담임 선생님 멘트가. 그러니까 성적 외 모습이 궁금한 왜? 거예요. 성적 왜? 왜 이렇게 생겼는데 공부 저 정도 하면 솔직히. 아, 끝난 거지. 완전 킹카잖아요, 킹카. 킹카지, 킹카. 아, 근데 제가 아마 저 때부터 연습생을 좀. 저 때부터 더 인기 많지. 연습생이었어. 머리 길러도 되고. 네, 중3 때부터 한 거. 금방 학교 앞에 막 소녀 팬들 막 기다리고. 어땠어요?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죠. 그렇죠. 네.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막. 그런 분들이 조금 간혹가다 있었는데 근데 뭐 저는 부모님께서는 또 공부하라고 하시고 저는 또 연습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 아니에요 지금? 아니 근데 정말로 제가 좀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. 자 긴장하지 마시고 슬슬 워밍업 해보겠습니다. 이제 올드한 감독. 이장원. 보뜬 나무에 뭐만 많다. 새가 몇 마리니까 이건 쉽다. 10세. 새가 몇 마리니까 이건 쉽다. 10세. 방송 중에 욕을 해. 아니, 깜짝이야. 10세가 왜 욕입니까? 1세, 2세, 3세. 10세라고 해야지, 10세. 못된 남의 10세만 만든다. 말 된다. 말 되는데요? 못된 남의 좀 나쁜 새들이 많아요. 쉽다. 10세. 자, 오늘의 뇌생 문제 뭔가요? 자, 문제 드리겠습니다. 상위 1%만 맨날 저래. 맨날. 무슨 상위? 무슨 상위? 아, 또 숫자 나왔어.
뭐라는 거야? 수호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숫자인데. 이장원씨 번쩍하죠. 보기에 더하기 결과의 값에 어떤 특별한 규칙을 적용시키면 2957이 됩니다. 같은 규칙을 적용시킨다면 문제의 결과 값은 무엇이 될까요? 뭐하려? 그러니까 위에 보기를 더하면 2957이 되는 거예요. 그 규칙을 적용시켜봐라 이거죠. 998 뭐예요? 81 981 네, 좀 큰 것 같네요. 벌써요? 네, 좀 큰 것 같네요. 벌써요? 아, 진짜로요? 난 이거 쓰고 있는데 지금? 나도. 청도분 잠시만요. 자, 수호가 저한테 분명히 숫자가 약하다 그랬거든요. 전혀 근데 이거는 사실 숫자 문제가 아니라서. 오케이. 나도 알았다. 나 그래요? 숫자 푸는 사람들 너무 멋있는 거 같아. 981-1601 1601 1601 더하면 297 이라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. 네? 뭘 뒤집어요? 알았어. 숫자를 아예 뒤집어 보면은. 네. 뭐가 되죠? 이게 257 뒤집으면은 108 1091이죠. 플러스 1866. 아~ 어머, 어머, 어머. 그러면 257이. 아,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더하는 거예요? 뒤집어서 더하면 된다고. 저 알 것도 뒤집어서 더하면? 그럼 답이 뭐가 나오죠? 야, 오, 랩몬스터 최야. 아, 그러니까. 아, 이게 나이가 어려야 되나 봐, 이거. 아니 처음 나와서 뒤집어 쓴 건 어떻게 그러니까 역대 새로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잘했어. 진짜 9717 맞는 거 같아. 아, 정답. 아, 멋있다. 멋있다. 아, 9717 써놨네. 아니 이걸 어떻게 해본 거예요? 뭐 그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생각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뭐 데칼코마니나.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 봤는데 다행히 그게 맞더라고요. 우리 뒤집는 거 몇 번 해봤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해냈는데 말이죠.